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백옥생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신 이 건강을 책임지고 먹거리를 책임질 백옥생에 오시면 이분이 아마 건강관리를 할 거예요. 자, 명아님께서 오늘 요리를 하는데 명아님 뭐를 준비할 건가요, 오늘? 오이 피클이에요. 오이 피클이요? 네, 아주 간단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금방이에요? 네, 금방이에요. 금방. 아니, 근데 레몬하고 이거 있어요? 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레몬하고 소금하고 끓이면 돼요. 어이?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끝이에요. 어머, 어떻게 먹는 거예요? 자, 요거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팔팔 끓는 소금물에다 10초 데쳤어요. 아, 데친 거예요? 10초 데친 거예요. 아, 데쳤어요. 데쳐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저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 이 정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요 정도가 딱 좋아요. 우리 명아님 진짜 네. 대단해. 딱 10초만 데치세요. 네. 너무 오래 데치면 안 되니까. 와. 자, 그래가지고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게 그걸 먹는 좋겠어. 거 너무 좋아요. 그죠? 진짜로. 홀로 사시는 분들. 네, 너무 너무 쉽잖아. 너무 쉬워서 좀 미안하네, 진짜로. 아우, 쉬운 거 네. 좋아해. 지금 세계 기준으로 합니다. 아, 세계 기준이요? 네. 명아님, 우리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간단한 요리 하나씩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뭐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 가족들이, 금방 따라 할수 있도록. 네. 어렵지 않다니까 한번 볼게요. 네. 정말 어렵지 않아요. 뭐든지 시원시원하고 오늘도 그냥, 와, 그 밥을 못 찍은 게 한이 되네, 진짜. 나중에 한번 여러 가지로 막 싸는 거 한번 해야 되겠어. 제가 어려운 걸 못하고 쉬운 것만 해요. 쉬워야 좋아, 우리는. 자, 여기 이렇게 해놓고요. 네. 자, 소금은 네. 한두 꼬집만 돼요. 본인이 봤을 때세 개면 얼마나 간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네. 요만큼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놓으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응. 자, 이 레몬을 세개 기준으로 레몬 두 개를 넣으세요. 두 개만 넣으면 돼요? 네, 두 개만 충분해요. 응. 이 레몬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쵸. 보통 피클은 물은 안 먹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아주. 아, 물 먹는 피클이에요? 국물도 먹을 수 있고 뭐 너무 좋죠, 이거. 아하, 그렇구나. 근데 요리가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니. 이거보다 더 쉬우면 어떡해. 아니, 이거 말고도 그렇게 뭐든지 그냥 겁이 없어, 요리가. 또 저는 또 복잡하고 어려운 건 내가 싫어해요, 또. 딱 왕언니 스타일이네. 우리 왕언니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와, 이제 왕언니 대신 명아님이 이제 요리를.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재밌고 맛있고. 아우, 우리 토요일마다 하나씩 보여주세요. 네, 그럽시다. 우리 한 개씩만 네. 쉽게 하는 거. 우리 네. 어려운 거 노인분들 싫어해. 혼자 사시는 분들 딱 좋잖아. 요 정도. 아. 후회가 싹 후회 이렇게. 어머, 레몬이니까 네, 너무 다고. 좋다. 그리고 이 꿀. 네.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아, 꿀이 꿀로만 넣으면 돼요? 아, 꿀. 네. 꿀한두 스푼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머.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러면 이게 여기 끝이에요? 굿이에요, 굿. 이래가지고 끝이에요? 예, 소독했는 저기 요 병에다가 네네. 담으면 돼요. 아, 요 병이 저기 뭐지? 장갑으로 하나 드려볼까요? 네. 네네네. 아, 요걸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넣으면 돼, 끝이에요. 그러면 얼마 만에 먹어요? 바로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바로 냉장고 넣어놨다가 응. 지금 드셔보세요. 아, 하나 먹어볼게요, 네, 제가. 지금 드셔도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맛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거 진짜로. 어머. 여기 국물도 좀 생기고. 어머. 나도 안 먹어. 어머, 드셔보세요. 맛있어. 됐어, 딱이에요, 지금. 어머, 세상에. 그리고 응. 조금 싱거운 것 같으면 여기 본인이 응. 알아서 여기 조금 더 해요. 예. 짭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본인이 응. 알아서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담아. 그리고 여기다 뭐 이제. 고추 같은 거, 빨간 고추 같은 것도 좀 넣으면 아, 그러면 더 좋고요. 매콤한 맛도? 매콤한 맛도 있고 좋아요. 아, 향이 내겠네요? 네. 물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그러면 국물에다. 어머, 세상에. 와. 여러분, 진짜 요리 쉽다. 왕언니만 쉽게 하는 줄 알았더니 명아님은 더 쉬운 것 같은데? 세개 하니까 좋더라고요. 와, 그래서 국물까지.
나중에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고. 어머. 그리고요 이게 한 하루 지나면 색깔이 약간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노랗게 변하면은 익은 듯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맛있어요. 아 이게. 네. 아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뻐. 이렇게 놔뒀다가 바로 냉장고 넣어요. 이대로. 네. 와 진짜 그러니까 대박이다. 제가 일주일까지 먹어봤어요 해가지고. 일주일. 아 일주일. 일주일 더는 갈 것도 없잖아요 세 개씩 하니까. 와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 이야 세상에 레몬이니까 이게 얼마나 또 건강이야. 네, 네, 레몬은 정말 좋대요. 그럼요. 소화도 잘 되고. 예, 디톡스에는 네, 최고잖아요. 최고라고. 그렇죠? 네. 우리 몸속에 있는 독도 같이 빼주면서 오이 여름에 최고인데요. 네. 국물까지 먹을 수 있는 오이 피클? 네. 오이 네. 레몬아. 정말 어디도 네. 볼 수 없는 오이 피클이지.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주실 네, 거죠? 네, 네, 네.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오이 피클.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명한 요리 한번 제가 선보이겠습니다. 여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